이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걸사는 실로 사는가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다 하기에는 이것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걸사정신에 입각해서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 그 대안제시를 하실 분, 대안제시를 하실 분,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능한 그 제가자 쪽에서 말씀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걸사정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공양계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얼마만큼 내가 오늘도 부끄러워했는가, 얼마만큼 감사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걸사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부처님께서 걸어다니던 시대하고 저희들이 차 타고 다니는 시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는 완전히 주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 비교하기보다는 그런 마음가짐들, 감사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지정한 걸사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오늘의 출마 수행자들이, 제가 수행자들이 얼마만큼 그 뼛속 깊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한번 반성해봐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씀인데 없으면 아까 말씀드립니다. 네, 저 포항학림에서 공부하고 있던 배신입니다. 저는 여기 걸사정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금강경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걸사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밥을 빌으셨습니다. 걸사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구라는 이름 자체가 걸사라는 뜻입니다. 걸사라는 것은 걸사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비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비구이고 걸사입니다. 그래서 걸사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오히려 저는 본질을 비껴간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고요. 저희 조계종단에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걸사로서의 삶을 사는 걸 갖다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부작용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걸로 알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글사가 글사다우려면은 밥을 빌어야 됩니다. 비록 밥을 빌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처럼 매일매일 세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중생들의 그 수고로서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순간순간 자각하고 매일매일 자각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어야지 그것이 걸사정신이지. 걸사정신만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걸사정신이 살아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 글식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실제 글식을 하면서 정말 부처님이 왜 그렇게 글식을 하셨는가? 타 종단의 다른 종교에서 최고 우두머리가 되면 가만히 앉아서 밑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오면 앉아서 묵습니다. 부처님은 평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걸식을 하셨습니다. 과연 왜 부처님이 그렇게 법이 높은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이 오면 잘 먹을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직접 걸식을 하셨습니다. 매일.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구의 정체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주제에 대충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했으면 했는데 그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라고 이제 이 거장님인데 대안적 발언이십니까? 예. 예. 방금 거장님 대해서 아 저거 소리가 있습니다. 부산 연구사에서 온 법사입니다. 거장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글사, 이 글씨를 한 것도, 시대가 변하는 것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바울을 들고 집교회를 나서는 것은 별로 시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글사정신의 본 뜻은 정말 이 선생님들이 청정한 삶을 유지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대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재정을, 절에 들어오는 재정을 기도 앞에 확실히 공개를 합니다. 그게 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래서, 신도분들이 내가 하는 돈이 고식이든 협박이든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있는가를 직접 알고 또 그걸 쓰는데 함께 참여해가지고 그게 좀 정말 멋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근사 정신을 실천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마음이 있다고 해도 현실로 실천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우리가 선생님들부터 먼저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합당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제안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걸사정신에 대해서 대안이 좀 대안적 발언이 좀 약하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으면 방금 법사님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대안 제시했습니다. 혹시 이거하는 게 있어요? 걸사정신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대안적 발언을 좀 해주실 분 있으시면 한 번만 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될까 싶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청명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걸어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떠올려서 대비하게 되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유화하느냐 아니면 공익화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화할 때는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종교에 닿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될 문제지만 그것을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교단을, 종단을 이끌어가는 현대사회도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이 또 신도들이 왜 불교를 일을 안 하고 있냐, 사회복지를 얻고 옆에서 굶어죽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남들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쓰인지 그 직업별로 분류하면 뭐 17번째가 신도가 된다고 간호사보다 좀 뒤로 쳐져 있고 다행히 목사들보다 좀 신도가 높다고 나타나는데 그 우리 업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이 못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 시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 이것이 걸사의 행위하고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삶을 그 과소비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명품을 사는 것만 과소비가 아니라 10,000원을 써야 할 사람이 20,000원을 쓰면 그것도 과소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삶의 형태를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차 타고 다니고 뭐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해서 했느냐라고 초점이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하시겠다고요? 간단히 하시겠다고요?
특징하나냐가 있습니다. 대한문제니까요. 걸사정신은 탐욕을 줄이고 소욕지적이 기본정신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걸사정신은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로 생산되는, 대별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그 의식을 일단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현실적 대안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비와 소유 문제에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절집안의 장례식 얼마나 화려합니까? 절집안의 구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절집안의 건물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종단 차원에서 소유와 소비 같은 일정한 기준,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 진정하게 걸사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걸사정신에 대한 주제는 대충 이 정도로 다루고요. 마무리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에 다음 주제의 점검 4와 5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함께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제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더불어서 법사정신에 대한 주제의 마무리 말씀과 더불어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 설명은 법사선생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걸사정신의 실천에 대한 대안은 아주 좋은 말씀, 뜻밖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뭐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실질적으로 한번 걸식을 해보는 것,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고, 또 이 법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찰 재정의 투명화, 아주 그건 기본이죠. 사찰 재정이 만약에 투명화되면은 뭐 스님들이 스님이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것도 참 걸사정신을 실천하는 데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형광선 말씀하신 보다 더 활발한 사회활동,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보다 더 역동적인 그런 그 회향이 오히려 그게 적극적인 걸사정신이 아닌가. 정말 그것도 정말 놀라운 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법인 스님이 말씀하신 그 대사회적인 그런 거, 소비의 문제, 생산의 문제 이런 것 너무 큰 문제를 다뤄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4번, 5번은 이제 같은 그 맥락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하는 그 마음 자세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그 발전과 공부의 성장이 있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참고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불교에 대해서 또는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한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화두는 화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화두인가, 진실로 궁금한 문제인가, 뭐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좀 번쩍 들어오는 이쪽에 먼저 대답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사 부부입니다. 지금 일선에서 강원 친구들하고 그 3학년때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강원에 보는데요. 저번에 그 강원신이 변경하신 그 금강경 몇 회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수보리 보살의 부처님 질문이 은운하주 운하항복귀신이라는 것인데, 현장 승부원을 보니까 은운하주 운하수행 운하석복귀신이라는 세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히 보니까 그 본본회를 보니까 그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학연수가 같이 그 실제로 가장 공부한 입장에서 그
이제 저희는 뭐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가지고 학인들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실제로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한글 그 표준 금강경 자전이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그분과 대화를 해도 어떤 그 언어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대한불교 그 소위 경전이라고 하면서 그 문답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 자신도 좀 답답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처음 강의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금강경의 경문 내용을 공부해가는 자리가 아니고 금강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삶의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대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문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그건 죄송합니다. 따로 그건 개별적으로 독사님한테 네, 그 중요한 문제니까 봐주는데 이제 다른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강경 가장 글자가 수보리 존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그래 중생들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수행하고 실천하라고 대답한 거거든요. 요 부분이 그 교학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이야기 되지 않는다? 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라실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기획했던 취지하고 조합하고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법사신과 말씀을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쪽에 그 발언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송혜성 박사님입니다. 법주생님께 하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면은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제 불교가 뭐냐부터 규정이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어제 말씀하실 때 금강경이 주가중의 소위경전으로 불충분하시다고 하시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대승경전과 선언이라고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초기경에 빠져있거든요. 왜 그것을 빼셨는지 이게 궁금하고 좀 좋아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승경전인 한글편이라는 것이 불교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미얀마나 시장과 같은 그 상자와 불교를 갖고 태어난 것이 도움이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대승불교권에 태어난 것을 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어떤 관점도 배우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다양성이 잘못하면 이게 혼란스럽고 굉장히 그 애매모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승 공부를 쭉 하다가 뒤늦게 이제 초기 경전, 요새 그 니까야 번역하고 하는 스님들 덕분에 이걸 접하면서 아, 색감의 부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대승 경전에 대했을 때 대승 경전이라든가 그 선불교도 더 잘 되었는데 스님께서는 어제 왜 초기 불교 경전을 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주제에서 좀 벗어난 질문 같은데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서론적으로 그 금강경이 그 소위 경전으로 정해진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검 4안 전검 5와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참고식뿐 아니고 오늘 우리가 수행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가나선의 화두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자기에게 정말 간절한 화두인가 즉 자신만의 자발적 의심이 없는 화두가 화두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좀 그 발언을 안 하셨던 분들이 좀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발언을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일단 뭐 신청하시면은 그렇게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은 거듭 하시는 거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었으니까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누구나 느끼는 고래가 깨닫지 못한 데 대한 갈등이 저희들이 느끼는 고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데 대한 고뇌를 많이 하면서 대안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행복하냐?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정말 평화로운가? 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자기를 점검하는 기준을 삼습니다만 그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서도 그런 일로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앞으로라도 금강경을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또 계속 발굴한다면 그런 깨달음에 대한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금강경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특히 금강경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자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깨달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것은 처음부터 질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금강경을 읽어보면 아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뿐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참고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이런 조건에 따라 얘기가 진행되는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주제가 이빨 크게 좀 사연주시에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주제가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천부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참고해야 되는가를 나름대로 우리 제가 있는 많은 불자들이 정말 그런 참고식을 가질 만한 그런 대안이 좀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대중들은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저 혼자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 함께 많은 의견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취지입니다. 저는 정말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한가, 그건 뭐 자연 발생적인 것이지 무슨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제일 사실 관심 두는 것은 어떻게 하면 화두가 정말 화두다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저는 너무 이제 참선 공부를 하면서 화두가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아서 제일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두가 나에게 진실로 화두일 수 있는가. 왜 그것이 나에게 궁금증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아주 궁금해서 그 정말 화두가 잘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사실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예, 방금 저기서 질문하신 분이 만약 깨달음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불교에서 인생에서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일 경우만 제가 발언하시게 하겠습니다. 네.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듣고만 있는 것보다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까지 마지막에 금강경으로부터 깨달으심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부터가 상당히 모호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음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없다는 그런
무엇을 위해서 수행하는가 또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경우는 뭐 크게 공부했다고 대해주시는 없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깨달으면 무슨 연물을 하든 기도 수행을 하든 금강경을 했든 법화경을 했든 깨달으면 나름대로 어느 마음이라든지 가벼운 마음이라든지 자극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무슨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깨달음은 작은 깨달음, 일상에는 작은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 나는 어디서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 분으로 살고 있고 그런데 진지하게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너무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우선 최대한 내 마음만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싶다고 말이야. 이 통제를 안 하니까 이런 거를 내가 기대를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목사님께 말씀하신 그 화두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른들께서 화두를 주시면서 처음부터 화두가 잘 된다고 그런 사람들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안 되기 때문에 영화들에도 하고 송화들에도 하라. 그걸 통해서 그게 하다 보면은 자리답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불교는 선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경을 배울 때도 시작해줍니다. 처음부터도 화두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숙박에서 떠나고 화두를 안 했다면 지금 이 정도에도 내 마음을 주고 가고 이 정도에도 내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스님을 계속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어떤 경계에는 찾을 수 없는 해답이 그래서 나름대로 참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틀을 정말 풀어 안될 때 그런데 와줬고 또 이제 인터넷에 있다 보니까 참선 시간보다 요새는 기도 시간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정견이 항상 어느 순간에 오는가면 아침에 새벽에 108배를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게 반응감이 떠오르고 순간순간 삶의 지혜가 그런 데서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과정이 우리가 생사의 해탈을 내려지 않더라도 어떤 방편, 다 방편 아닙니까? 저라는 것도 방편이고 우리가 평선하는 파도를 들는 것도 방편이고 그런 방편을 말뚝이라고 생각하고 말뚝을 다루는 끊이게 할 때 거기서 정말 처음에는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분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따로 뭘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경련을 했다면 내가 경련에서 이름을 받으면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냐 한 가지 부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일선에 내려오시다 보면 사실 지금 물질적으로 부분적한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짧게 해주세요. 네, 처음에 이렇게 주지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시골 농촌이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살고 최소한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깝게 있는 사람들도 살때에도 이래서 딸이래도 갖다 주고 명절적으로 이렇게 동심하고 이래서 했다 보니까 아는 거 보니까 물질적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고 병들어가는 거는 외롭고 소외되고 내가 아플 때 따뜻한 마음을 담아주고 거들어주고 찾아봐도 위문해주고 이게 진짜 진정한 무엇이고 배우는 거에 물질적인 필요가 아닌가요? 깨달음에 대해서는 어떤 경전이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경전을 실생각으로 탐구하고 간절히 할 때 건강하고 깨달을 수 있는 노력하고 깨달을 이런 거는 조금 동료가 좀 다른 때에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깨달음과 화두에 대한 보차심하고 다른 견해를 필요로 하시는데 혹시 보차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제로나 발언하실 분량이 있으신가요? 제가 금강경 한구열로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7분의 깨침과 설법이 없음. 30쪽입니다. 30쪽. 깨침과 설법이 없음.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여래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다 라고 토달지 마세요. 글 그대로 보세요. 아, 그거는 스님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스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토달지 마시고 경 그대로 보세요. 없습니다.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정도 안목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8만 대장경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또 여래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 이해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갑자기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분이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발언을 배정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안 하신 처음 하신 분에게 우선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 가운데 쪽에서 발언 권해주시나요? 신청하신 교수님. 예. 마이크 좀 내주시겠습니까? 예. 부산에서 온 강용수입니다. 저는 금방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출가자로서의 그 깨달음을 떠나서 제가 자로서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다 수행을 하면서 불교에 임하고 있는데 그 깨달음이 금방 동주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라는 그 깨달음 속에는 수많은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느끼고 하는 것들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자면 저 작은 애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 뭐 타종 애들이 다 같이 섞여서 있는데 기독교 다니는 친구 애가 이제 애가 불교라는 걸 알고 네 죽으면 지옥 갈까봐 잔뜩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애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네가 더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것도 하나의 이 아이한테는 큰 깨달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교가 왜 지혜의 종교며 수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8만 대장경의 경전을 다 그렇게 많이 내놓으셨는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더 질서를 느낄 수 있고요. 하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닌가, 개개인의 그 근계에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 좀 앞쪽으로 옮겨주시겠습니까? 울산에서 온 연재인입니다. 법사선생님께 묻고 싶은 것은 금강경에 분명히 무아무생론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그 3개 구절에서 그 모든 것은 꿈과 같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깨달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생님께서는 참 그 스님께서는 깨달음이라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강경에서는 분명히 무아무생법이 또 꿈적에 모든 것은 꿈과 같다고 물론 꿈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그 뭐 현상이 그 무하고 공하고 허망하다 무상하다 뭐 그것하고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금강경에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또 부처님께서 질문을 해서 수보리가 대답했지만 그 대답을 부처님은 아주 수긍하셨습니다. 그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설교관계 있다라고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뭐 별로 아니라고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양면성이 있지만은 지금 금강경을 두고 이야기하니까 최소한도 금강경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뜨거운 주제 같습니다. 아니, 할 말을 해주신 분은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칙을 드렸듯이 아니면 처음 발언하시는 이미 말씀하셨던 분보다는 처음 발언하신 분의 우선권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해 좀 해주신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 개념이 다르게 달리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전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 좀 해주시고요. 그 앞쪽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시상사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헤드라고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분들 너무 계시네요. 좀 붙여주시면. 예. 제가 이거 괜히 뭐 이동을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은 하지만요. 제가 뭐 배운 거 아니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얘기 하셨어요. 근데 저는 깨달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오히려 깨달음 자체를 실체화시키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깨달음은 사실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보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내면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 문제가 결국에 관건이고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 자비스럽게 행위를 한다 할지, 타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확인된다 할지, 그런 행위가 없다면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논쟁은 끊임없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것과 무관한 것으로 상정을 하고 어떤 하나의 존재화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은 분명히 불교를 잘못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좀 약간 떨리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은 깨치기 전에도 발정도를 하셨죠. 발정도는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견해를 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며 그것에 대한 또 불제자로서의 방편으로서 참선전진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나 깨친 후에도 역시 발정도의 삶을 사셨어요. 저는 그것을 결국 이렇게 이해합니다. 삶의 문제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런다, 결국 그러니까 아침마다 걸식하시고, 아까 혜진 선생님 얘기하셨어요. 걸식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선정수에서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관하셨죠. 저는 그런 관점이라면, 삶으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관심만 가질 수 있다면, 깨쳐지냐, 안 깨쳐지냐의 문제는 차별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선덕스님께서 깨쳤었는지, 또는 수경스님께서 깨쳤었는지, 무비스님께서 깨치셨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과 관심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내 문제가 아니지만 참여하셔서 길에서 사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저분들은 이미 깨친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세가 만약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불교를 대하지 않는다면 저는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깨쳐서 뭐 할 거예요? 깨친 이후의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깨달음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더라도 깨친 이후에 내 삶을 고민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체험도 없고 단순히 사량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불제자나 신도분들, 스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깨친 이후에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일단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깨친 이후에 부처님의 삶이 있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관야경에서는,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도덕적 삶이 가능한 것은 내가 뭐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할 때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엔 무자성을, 무자성이라는 본질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껍데기만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껍데기만 있다면 알맥이 없는 것이죠. 아까 어떤 보살님이 환이다, 아지랭이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껍데기만 존재하는 알맹이가 없는 존재라고 봅니다. 알맹이가 없다면, 껍데기만 존재한다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물론 교학적으로 푼다면 뭐 제가 좀 잘 모르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에다가 실체를 부여해서 자꾸만 그 어떤 저것과 차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허구적 세계관을 사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 저는 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엔 말에다가 우리가 실체를 구해서 세상을 저것과 이것을 나누고 나와 대상을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결국 예, 아 제가 말씀 끝내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저는 제 의견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성을 체득하는 것이 결국 윤리도덕적 삶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타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남의 아픔은 내 아픔 되는 거예요. 저는 금강경의 종지는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의 책임은 금강경의 종지를 여지껏 제대로 읽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의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역시 앞에 계신 법사 스님의 책임도 저는 요란한 것이지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내 마음 공부도 중요하고 경전을 통해서 제대로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바로 이 세속분들이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부제자분들도 저는 하나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깨친 후에 내 삶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선덕스님 개인적으로 존재를 존경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런 삶이 저한테는 아주 이상적이에요. 수경스님 같은 삶. 난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 부분이에요.
저는 제 마음은 고통스럽고 내 마음은 하나도 안정되지 않아도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수만 있다면 저에게 깨치는 분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안 깨쳐도 돼요. 그런 삶만 제가 가능하다면 저는 이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저는 보살로, 보살이라는 주체로 시설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삶을 사회계고 제안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아니, 이거는 이 주제는 대충 바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주 뜨거운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때도 괜찮으신 분이십니다. 밖에서 지금 발언 신청하고 한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밖에 뜬 말씀 한번 들어보고 대충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주공연사에서 온 대기라고 합니다. 어제 법주스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질문 도의 내용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죄송한데요. 주제에서 벗어나 계시는 다음에 계시고요. 주제는 아니고요. 주제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아니 이제 깨달음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연결시키지 마시고 보고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을 하신 이유를 부처님의 견해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못 보니까 바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건 새로운 주제인데요.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명확하게 좀 대답해 달라. 누가 저 대신에 한번 명확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예. 대구에서 명불신입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런 답변을 대변하시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가장 명확한 뜻은 부처님의 지경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타경에 그게 부타경이 제가 지금 떨려가고 부타경에 나오는 말씀대로라면 부처님의 거기 지견을 지혜를 열어 보이고 그럼 됐고요. 내가 그러면 지금 발언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바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밝은 지혜. 밝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바른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앉으세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경대로 대답했기 때문에 오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됐든 지견이 됐든 바른 깨달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명확한 뜻은 중생구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법주님, 제가 좀 도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결국 법주님 말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설명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신진 마음을 해야겠습니다. 스님 이제 말씀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어저께인가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법주님 말씀 중에 곧바로 말씀하시면서 옆에 사람이 있더라. 옆에 사람이 있는 걸 묻었다. 옆에 사람이 있는 걸 봤다. 뭐 이런 말씀 들으셨죠? 예. 저는 부처님 오신 뜻이 뭐 그것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봅니다. 거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아마 법주스님의 강조한 말씀을 연결시키면 본래 부처의 사람, 뭐 이런 원만 부족한 본래 부처의 사람. 우리가 눈을 뜨기 전에는 불교를 모를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본래 부처의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눈도 두 개고, 발도 두 개고, 뭐, 귀도 두 개고, 다 보고 듣고 다 하지 않습니까? 첫째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광명,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제대로 봤다. 아마 그걸 열어보이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 것이 아닌가.
법주스님이 그런 말씀을 좀 아마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만, 아까 그 깨달음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실제 존재할까? 사실 그건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깨달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부처님이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불교적으로 전도봉사라고 얘기하죠. 아마 지금 법주스님께서 금강경에서 깨달음은 없다 이런 말씀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부처님,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 예를 들어 한번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만약에 천개의 눈이 달리고 천개의 손이 달린 실제 인물로서의 관세음보살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하면 정말 만나고 싶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다. 저는 다 기절착공하고 도망갑니다. 꿈에도 다시 보고 싶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발 관세음보살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천개의 눈이 달리고 실제 천개의 손이 달린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다. 이건 괴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깨달음, 우리가 그리고 있는 부처,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은 실제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정리가 돼야 깨달음 문제가 좀 더 현실성 있게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우리가 이제 특히 간화선을 우리가 쭉 하고, 저도 간화선을 합니다. 저 석방이 안 살지만, 간화선을 합니다. 근데 간화선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말을 제대로 할 것인가, 사물을 제대로 볼 것인가, 내 성질을 제대로 바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화선을 일생하는데 성질이 아주 고약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게 너무 많죠. 훨씬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해집니다. 배타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화두에 대한 너무나 도식화된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한 8정도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8정도의 첫 번째랑 가르는 전에, 결국 뭔가 제대로 보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과 노력, 이게 화두 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씀과 노력. 이건 적어도 마음을 평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화두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팔정도적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사는 것. 아까 누가 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화두를 제대로 천착하는 일이고 제대로 삶을 천착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무르익고 가게 되면 그건 바로 부처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문제를 너무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것을 자꾸 맞추어서 깨달아야 하는 문제와 부처의 문제를 다루는 한 우리는 끝없는 헐떡거림으로부터 벗어날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원래 사실 주제는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불교에서 얼마나 참부심을 가지고 문제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수행법에 있어서 화두라는 것이 자기 자발적 내면의 의심이면 화두와 화두심 뭔가 있는데 깨달음의 문제가 언제 가버렸는지요? 다시 근본을 좀 돌아와가지고 근본을 좀 돌아오시겠습니까? 근본을 돌아오신다는 게 바로 그 뒤로 안 그러면 딴 데 가시다면 안 되죠. 저 뒤에 가신 보살님, 아니 저 뒤에 가신 보살님 먼저 신청하셔서. 네, 서울에서 온 덕선입니다. 제가 감히 아까 우리 스님께서 말씀 중에 있는 그대로 관하셔서 단순하게 저는 초심자입니다. 초심자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불교에 앉아 계신 분들이고 한 살짜리 있는데 여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에 대해서 저는 절도 많이 다녀오지 않았고 이렇게 친절한 스님도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주시는 다른 데마다 경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천수경하라, 법화경하라, 뭐 다음경하라, 지상경하라 하셨는데 저는 예불문에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그리고 육바람이 우왕산매론을 읽고 한글 행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절에 한 3, 4개월 다녔었는데 너무 이제 그 스님들에 대한 환상도 많이 깨졌고 또 20년, 30년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도 흔히 말해서 절귀신 같이 되어버리셔가지고 스님들한테 따지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불지자들에 대해서 스님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내가 이런 그 불교의 세계랑 너무 틀리다 나나 잘하자 그래서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걸 보암상매로 육바람을만 열심히 해가려고 해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더 많은 공부, 더 깊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시겠지만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안 읽어봐주셨으면 하고 지금 여기 참으로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불교계에 가장 많이 들은 게 우리 스님이셔요. 제가 오늘 처음 친회를 했는데 저를 한 5년 전부터 머리 깎이려고 하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스님하고 있는 기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머리 깎아야 될 사람, 부처님 밥 먹어야 될 사람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진실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서울을 떠나서 지리산에 와 있는데 정말 그 머리 깎아야 될 사람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질문이 한 살짜리여서 재미없으셨으면 죄송한데 정말 저는 간절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는 답과 더불어서 이 주제를 전화하시고요. 다음 주제에 제안사님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머리 깎으라 해서 머리 깎은 사람이 한 5명 됩니다. 보살님도 머리 깎으세요. 네, 이 주제 마무리 말씀 해 주시고요. 다음 주제 제안사님. 아주 정말 뭐 전 뭐 명색이 그 법주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참 의식이 팔팔 살아있고 또 뭐 문제의식이 있는가 하는데 정말 참고의식, 문제의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속으로 상당히 흐뭇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보다 제가 아마 소득이 제일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정말 뭐 개인의 소감입니다만은 그다음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내가 경전 구절을 이야기해서 부연 설명을 이제 도법 스님께서 했는데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접고 그다음에 화두 이거 참 정말 큰 문제인데 저 앞에 먼저 이제 뭐 송화도 염화도 이야기도 하신 스님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정 안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정말 송화도 염화도를 안 된다고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라도 해라고 하는 그 지도가 과연 바람직한 지도인가 나는 그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돼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정말 송화도 염화도 하면서 무슨 거기에 소득이 있겠나 시간 낭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쯤으로 이야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전공 6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간단히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중생 제도를 위한 노력은 있는가? 아까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명확한 뜻을 밝히라고 했고 또 보살님 중간에서 대신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중생 제도 그거 하나지 성불하러 온 것도 아니고 깨닫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상 필요했을지는 모릅니다. 성도니 깨달음이니 하는 그런 말들은요. 과정상 필요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한 목적은 중생제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설명도 계셨습니다만은 정말 중생제도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포교는 과연 중생제도인가, 그리고 중생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그 유사한 질문을 같이 묶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중생제도를 하려고 내가 하는가, 아니면 내 생생되기 위해서 하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가, 설사 생생되기 위해서라도 중생제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생제도는 뭐 깨닫게 해줘야 그게 중생제도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깨달음 일변도로 우리가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생제도는 다양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중생제도예요. 작은 중생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는, 뭐 깨달음이 없는 것이 근본입니다만은 무슨 가정하자면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는 것도 일종의 중생제도고, 깨달음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까 여기 제가 스님이 지적했듯이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누구누구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달리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만약 깨달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미 벌써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참 아주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이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곧 중생제도고 곧 그것이 깨달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뜻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입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돌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저 문제 제기가 나와있듯이 우리가 중생제도, 중생제도 하는데 중생제도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중생제도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서 뭐 얘기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포교라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중생제도인가, 중생제도의 정의에 비추어서 오늘날의 포교 문제와 중생제도 문제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보고요.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중생부들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 이렇게 놔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중생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과학 환경에 대한 배진입니다. 예도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매량되게 이렇게 썼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까딱하기도 하고, 이제 까딱하니까 이제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답을 얻었다면 이렇게 차분하게 내던지고 있을 수 있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까딱하고, 까딱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배합되게 또 저는 도구였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부분은 건강경영에서 이제 배성청정부터 해서 정말 건강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정말 초두에서 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승의 정통적이라는 그리한 이름을 붙였을 때는 여기에 큰 뜻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중생부대에 대한 정신이 이 부분 내에서 정말 너무나 훌륭하게 이 짧은 내용 속에 잘 담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건강경을 소개해드리는 하는 한국 부류가 이렇게 정말 진담하게 사회적으로 참 미미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가. 물론 오늘 이 자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온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에서 저는 중심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적어도 중생 제도회관에 먼저 중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태란스파, 태에서 나온 거, 아래에서 나온 거, 습기로 나온 거, 화해서 남천상 중생과 지옥 중생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색, 무색에서 생계 중생과 무색계 중생,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분명하게 제도 중생의 대상으로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대상을 갖다가 분명히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생 부분은 끝나고요. 제도 부분에서 그럼 왜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무교열반에 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참으로 금강경의 부분은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나 훌륭하고 높다. 근데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은 정말 황당하다, 교감하다. 왜냐하면은 열반 체험도 안 했는데 열반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무조건 중생한테 아 열반 해라, 열반이 들어라. 저는 금강경의 부분에서 열반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금강경의 소인경전으로서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열반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다. 중생이 정말 고단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한 가지는 뭐냐면, 대승보살로서 정말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서원을 먼저 확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서원도 아직 확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생각도 하지만, 정말 금강경의 정신은 너무나 훌륭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압축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도사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중생 제도할 것인가, 적어도 이 앞에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히 공감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는 건강에서 정말 생략했던 그 부분,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열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가운데 참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진하는 것으로 많고요.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그 다음에 열반이 좋다는 걸 공감하고, 그 다음에 열반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생들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권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것이 오늘 이 법석에서 좀 충분히 이야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생 문제에 대한 정의 부분을 부탁드렸는데, 중생 문제에 대한 열반을 이끌고 시간입니다. 다른 분은 중생 문제라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정의 차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밖에 한 분만 가자. 바깥에 다른 분 있습니까? 호사기 한 분. 예. 밖에 계신 분, 중생 문제라 무엇이다 라는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취소됐나요? 아, 취소했으면 다른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가장 마이크 좀 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명상하십시오. 중생계들은 조금 전 시간에 제가 언급을 잠시 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스님들은 불자들에 대해서 좀 더 따스함을 스킨십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종파의 동료에서는 법회를 마치고 나가고 미사를 들고 나가고 예배를 보고 나갈 때 현관에 와서 일일이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속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로 집사를 거느리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게 금요 신방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가서 농작을 떠나는가 박수받을 몇 개나 있는가 전부 살핍니다. 그리고 배도스님이나 또는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뭔가 좀 어려움을 실토하려고 갑니다. 천주교에서 신부한테 좀 고해성사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연약한 중생들이 뭔가 좀 삶의 도움을 얻고자 해서 스님을 찾아뵈었지만
스님은 냉엄하게도 출입금지라는 폄하를 떠놓고 당신만 혼자 소승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려고 그러시거든요. 나를 찾아오는 중생들에게 그 가장 큰 하수인을 한번 좀 진지하게 들으실 수 있는 문을 해봐. 그것이 가장 훌륭한 중생 제도의 법칙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충 중생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점검에 나와 있는 포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중생제도인가 이 문제라고 다른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는 포교라는 것이 과연 중생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제 문제를 하겠는데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신 다른 참고로 밖에서 스님들 쪽 발언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박병호 김용일 부장입니다. 저는 그 중생에 대한 개념을 앞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개념에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인간이라는 오만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고민도 있고 우리 같은 인간들끼리 고민이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강조되고 그런 데 너무 천착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에 좀 맞지 않고 올바르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도 와서 역시 그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업들도 하시고 한 걸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도 그 중생 제도의 문제를 이제 나간 법을 통해서 얘기한다면은 좀 더 그 좀 시야를 좀 넓혀서 새로운 좀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인간들의 그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만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남 사천에 가면은 대통령법을 전하는 그 이영훈 선생님과 그 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쓰신 책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누가 그래요? 이게 책 제목인데요. 어쨌든 저는 그 이분이 불교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불교에서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야 될 중생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참 아주 적절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생 문제를 우리 사회를 부탁하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그래서 이곳에서도 좀 주제라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그 산을 꼭 파헤쳐야만 되는 건지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는 그 주제에 부합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 고맙겠습니다. 포교와 중생 제도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마이크 좀 돌려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충격을 느꼈습니다. 우리 불교 정신을 제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불교는 특히 정신세계와 지금 충돌하고 있다. 포교 이게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어엿한 불자라고 내세우고 살아도 지역사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권위를 많이 받아봤어도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 절에 나오셨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도 조금은 아는 것이 뭐 자기 깨달음이 없다고 저는 했습니다. 자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정신이다. 또
나도 불자가 될 수, 불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또 법당에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 또 이런 하다 보니까 누구를 불고 권유를 해야 할 이유조차도 몽롱해지는 애매모호한, 그래서 정신과 충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단정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불자로서 즐겁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고, 지금 또 많은 큰스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고 그런 전략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것만큼을 가지고라도 이렇게 자꾸 권유하고 이끌어 드리는 그 자체도 하나의 지금 주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포교원의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다면 더 욕심을 부려서 우리 스님들께서는 정령 원로적 부처님의 정신을 직접 몸소 수행하고 계십니다. 아주 금방 또 와서서 몇 분이 다른 종교의 포교 방법을 나열하셔가면서까지도 예를 들으셨듯이, 조금 우리 스님들께서도 너무 과거 또는 우리의 근본 정신에만 너무 억제되지 마시고 좀 더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래서 대충 제가 올해 저희들 그 주위에서 느낀 것은 뭐냐, 첫째, 절에 가면 근엄한 스님이 있어. 또 뭔가 분위기에 우리 정서를 정서와 통하는 게 있으면서도 석연치 못하다. 또 모두가 한문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법관을 갖는 사람들도 몇몇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포교 방법이 있어야겠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